의자는 180만 원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보냅니다. 학교, 사무실, 식탁, 도서관,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근데 이 많은 의자는 다 누가 샀지? 왜 편한 의자는 별로 없지? 올해 초 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용산구로 사옥을 옮기면서 의자계의 샤넬이라 불린다는 허먼 밀러의 에어룬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자가 무슨 180만 원이나 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일하는 분들 많아졌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혹시 의자 불편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충 검색만 해보던 저에게 의자의 중요성을 단번에 이해시킨 문장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 1,700만 원. 그렇게 집착과 집착과 집착을 더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최고의 사무용 의자를 찾았습니다! 라고만 하면 법석 믿기 어려우시겠죠? 지금까지 의자에 집착하면서 모은 정보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는 의자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최초는 인류가 어딘가에 걸터앉은 것부터가 시작이겠지만 대체로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의자는 원래 왕족,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빅토리아 시대까지. 그러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우하우스로 인해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과한 장식이 아닌 실용적이고 기능성에 중점을 둔 모던 의자의 등장입니다. 이후 많은 가구 회사들이 이걸 흉내낸 의자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1905년 미국에서 설립된 목재 가구 회사 허먼 밀러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살아남기 위해 현대적인 디자인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내놓은 의자가 바로 빅히트가 선택한 그 의자, 에어론입니다. 에어론은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특히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 소위 잘나가는 회사들은 모두 이 에어론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성공한 IT 기업의 상징이 된 것이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의자를 쓴다고 합니다. 에어론은 등판과 좌판에 모두 메쉬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유선형 디자인에 튼튼하면서 안락한 착석감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체형과 앉은 자세에 따라 피트를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런 허먼 밀러와 함께 3대 고급 의자로 불리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스틸 케이스와 휴먼 스케일인데요. 스틸 케이스는 이름처럼 강철 금고 같은 금속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무용 가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본 170만 원이 넘는 립체어가 유명한데 솔직히 겉모습은 네, 정말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 생김새에 비해 정말 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휴먼 스케일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유명한데요. 90년대 말에 등장한 대표 모델 프리덤은 각종 디자인 관련상을 휩쓸고 체형에 따라 알아서 각도를 맞춰주는 기능으로 유명합니다. 성능에 비해 추가적인 기능은 간소화한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IT 기업 중 애플과 비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CEO 팀 쿡이 이 의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끼리끼린 사이언스인가? 허먼 밀러와 스틸 케이스의 보증기간은 각각 12년, 휴먼 스케일은 15년으로 세 브랜드 다 상당히 깁니다. 비싼 만큼 품질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국내 브랜드로는 시디즈와 듀오백이 양대산맥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디즈는 1998년부터 의자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자 브랜드입니다. 사무실 의자로 인기가 많아 비교적 친숙하실 거예요. 듀오백은 듀얼 등판을 최초로 설계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생긴 의자 보신 적 있죠? 이 두 개의 국내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AS 대응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매장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 보증기간은 듀오백이 3년, 시디즈가 1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물론 의자 브랜드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의자가 좋은 의자일까요? 지금부터 좋은 의자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는 몸을 걸터앉는 데 쓰는 가구로 신체를 얼마나 받쳐주고 무게를 잘 분산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형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의자는 크게 헤드레스트, 등받이, 좌판, 다리 네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의자마다 이 부품들의 크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형도 제각기 다르죠. 체형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체중 분산이 안 되거나 몸이 잘 받쳐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는 의자 사이즈를 찾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시트 높이 2. 헤드레스트 높이 3. 좌판의 크기.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책상의 높이는 대부분 72cm입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 안쪽 끝까지 엉덩이를 넣었을 때 무릎과 팔의 각도가 90도 직각이어야 합니다. 또 턱을 가볍게 당겨 정면을 응시했을 때 모니터가 15도 각도로 살짝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72cm 책상 높이는 국내 남성 평균 키인 173cm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책상이라면 의자의 시트 높이가 일정 이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거북목 때문에 의자를 낮춰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팔, 허리, 목,
모두에게 부담이 가는 자세입니다. 20, 30대 성인 남성 평균 키 173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72cm 높이 책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시트의 높이는 최소 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0, 30대 성인 여성 평균 키인 161cm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트의 높이는 최소 52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책상을 바꿀 수 없다면 의자 시트 높이는 50에서 52cm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헤드레스트는 의자 등판 위에 꽂아 머리를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스트레칭할 때 걸리적거려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머리를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목을 쉬어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의 적당한 위치는 뒤통수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움푹 들어간 라인을 받쳐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목에 긴장감을 주고 너무 짧으면 머리를 기댈 수가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평평한 헤드패딩 타입과 곡률 형태인 넥레스트 타입이 있는데 오래 앉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게 분산에 유리한 넥레스트 타입을 추천합니다. 좌판은 엉덩이가 직접 닿아 수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넓이와 깊이가 각각 45cm에서 50cm 정도인데 넓이는 체형 크기와 비례해야 합니다. 체형에 비해 좁으면 답답하고 크면 감싸는 듯한 착석감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깊이는 오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자세로 앉았을 때 좌판의 끝부분에서 오금까지의 거리가 5cm 정도는 떨어져야 이 부위에 압박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 조절 기능 여부입니다. 다양한 체형을 커버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의자에는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의자일수록 이런 조절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의자 높낮이 조절. 2. 틸팅 강도 조절. 3. 좌판 깊이, 각도 조절. 4. 헤드레스트 조절. 5. 럼버 서포트 조절. 6. 팔걸이 조절. 물론 이 기능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능이라는 게 결국 나한테 필요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좋은 의자를 갖고 있는데 어딘가 불편하다면 이런 세부 조절 기능으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재에 따른 분류입니다. 바로 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판과 좌판의 소재에 대한 구분입니다.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소재로 나뉩니다. 가죽은 특유의 고급스러움은 있지만 취향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관리도 까다롭고 특히 땀이 많이 납니다. 패브릭은 합성 섬유, 면 같은 섬유 재질인데 가장 무난하지만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버 분리가 되어 세척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메쉬 소재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 원단에 그물망처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망사를 생각하면 쉬운데 바람이 잘 통해 특히 여름철에 쓰기 좋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늘어난다던가 망사이로 입고 있는 옷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개선된 메쉬 원단이 많이 나와 최근에는 메쉬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바퀴도 크게 세 가지 소재가 있는데요. 나일론, 우레탄, 플라스틱 순으로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닥 환경에 따라 우레탄이 나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나일론 소재 바퀴들이 소음이 적고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시트 높이가 50에서 52cm 이상까지 높이 조절이 되고 내 체형과 헤드레스트 높이, 좌판 크기가 잘 맞아야 한다. 2. 세부 조절 기능이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3. 좌판과 등판은 뛰어난 메쉬 원단이나 패브릭 등 나에게 잘 맞는 소재를 고르고 바퀴는 나일론이 좋다.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품질 보증 기간도 중요합니다. 의자는 수리할 일이 생기면 혼자서는 막막하겠죠? 자, 그럼 의자 쇼핑을 잘 하기 위한 작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체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먼 솔루션이라는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키에 맞는 의자, 책상, 모니터 높이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체크한 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더 좋겠죠? 대부분의 회사는 생각보다 품질이 좋은 사무용 의자를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가?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의자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으셨다면 준수한 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뒤를 돌아 확인해보세요. 브랜드 이름을 알았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같은 제품을 찾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잘 보면 의자의 기능과 사이즈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훌륭한 비교군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체형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의자가 나에게는 최악의 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달 가까이 의자에 대해 파보았지만 직접 앉아보는 것이 필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내 브랜드들은 비교적 매장이 많고 대부분 직접 앉아볼 수 있습니다. 의자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꼭 가서 앉아보세요. 물론 그 많은 의자들을 하나하나 앉아볼 수도 없고 수십 초 정도 앉아있는 것만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경험을 더해서 가격대별로 몇 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조건 중 평균적인 한국인의 체형 커버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제품들을 추렸습니다. 가성비 가격대라 할 수 있는 10에서 20만 원대 제품, 기능과 가격의 밸런스를 갖춘 20에서 50만 원대 제품,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급 의자 제품 등 가격대를 기준으로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고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감히 최고의 제품을 뽑아보겠습니다. 제품의 가격대는 당연히 개인의 지갑 사정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가격대 원픽은 이케아 마르쿠스입니다. 사무용 의자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군더더기 없이 이어지는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마르쿠스는 다른 의자에 비해 등판이 수직으로 긴 편인데 메쉬 소재여서 기댔을 때 상당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좌판이 패브릭이긴 하지만 이 등판 메쉬가 꽤 커버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품질과 디자인,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를 생각하면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의자는 170cm 중반 이하의 키를 가진 분들에게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라면 한샘 비스포크 B3도 대안으로 추천드립니다. 밸런스 가격대 원픽은 사이즈 오브의 사이즈 오브 체어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 제품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이즈 오브의 사이즈 오브 체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체형에 맞는 의자라는 선택 기준 때문입니다. 제품 주문 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해 내 체형에 맞는 맞춤 사이즈 의자를 살 수 있습니다. 처음 앉았을 때는 타사 제품 대비에 안락하다라는 느낌이 덜 했는데 내 체형에 맞는 사이즈다 보니 오래 앉을수록 몸을 받쳐준다, 잡아준다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 품질 보증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기존 국내 브랜드들이 1년에서 3년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고민했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제품들과 꼭 앉아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가격대 원픽은 허먼밀러 에어론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허세는 있지만 실비는 없다 싶으면 에어론 사라고.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그만큼 에어론은 검증되어 있는 프리미엄급 의자입니다. 다른 국내 브랜드 의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생각보다 큰 차이 안 나는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대부분 수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걸 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허먼밀러라는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도 상당합니다. 우린 모두 소중하잖아요. 기능만 놓고 봐도 세부 기능 조절의 세밀함이 다른 제품보다 월등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소재들도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프리미엄 의자의 무게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등판이 좀 짧은 편이고 기본 헤드레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어론을 쓰면서 헤드레스트가 필요하다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프리미엄급 의자 중 좌판, 등판 모두 메쉬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체형에 맞는 제품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상당히 큽니다. 또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죠. 비싼 의자의 상징이니까요. 여기까지가 혼자 잘 살고 싶은 다다의 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의자는 자기 체형에 잘 맞는 의자입니다. 그러니 구매 전에 꼭 한번 앉아보세요. 무언가를 살 때 대충 아무거나 사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는 알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채널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제품을 찾고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의자 다음에는 또 어디에 집착해볼까요?